지난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모습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대장동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였는데요. 내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같은 모습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소식 김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경기도는 없었던 이재명 국감으로 기록됐습니다. 4,040억 그리고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게 몰아주는 걸 지사님이 결국 하게 했다는 거죠. 그게 배임입니다. 도지사는 바뀌었지만 올해 역시 이전 지사 관련 의혹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여당은 성남 대장동과 백현동 등 민선 7기에 추진됐던 사업 관련 자료를 다수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위와 직접 연관은 없지만 경기도 국감인 만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화영 전부지사의 쌍방울 수레 의혹 등도 거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선거 승리로 대권주자 반열에 오른 김동연 도지사를 둘러싼 공방도 관심거리입니다. 핵심 공약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 남부 국제공항 건설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권한을 놓고 날을 세운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에 대한 설전도 예상됩니다. 우리 권한 내에서 1기 신도시의 조속한 재건축 리모델링을 위해서 할 일을 책임 있게 하겠습니다. 쟁점과 현안을 놓고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는 경기도 국정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